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오명연구소의 이한입니다. 자, 또 주간 운세 돌아왔죠? 이번 주에는 조금 더 일찍 오픈할 예정이라 금요일에 올리겠다고 공지를 올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감목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우선은 1월달 이게 자축, 즉 자축임묘로 우리가 순서를 정할 때 임자월이라고 하는 달에 속해 있어요. 현재 이민년의 임자월에 속해 있고 한 주 쉬었기 때문에 또 오랜만에 주간운세 보실 때 헷갈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임자월에 속해 있는 상황이고 또 이번 주에는 갑목 입장에서 개수에게 이제 임수 구간은 끝났고요. 개수에게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자월의 상황은 미리 이 자월 월별 운세로 제가 업로드를 해두긴 했는데 링크를 통해서 따로 봐주셔도 되시고요.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갑목에게는 특히 거의 운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어떤 명예에 또는 연구에 내가 집중이 되어 있는 직업에 속해 계시다. 그런 분야에 계시다 하시는 분들은 거의 변동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건강, 이제 자월로 들어가면서 자월 이미 지금 제가 중심적으로 들어왔죠. 건강이 특히 이제 떨어지고 활동도 많이 위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많이 답답해지는 상황이죠. 이 식상 활동 자체가 이제 거의 침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현금이 잘 안 돕니다. 이제 본인들을 좀 답답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갑목 입장에서 이 개수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이번 주간의 이 뜻은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노력에 비해서 이 결과가 두각을 드러내는 게 어렵다라는 뜻이 되고요. 또 간섭과 방해도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날짜부터 보겠습니다. 12월 19일 월요일 병오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식신이 갑목 입장에서 들어와 있고요. 사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겠습니다. 월운과도 좌우충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적으로 약속이나 계획 등이 무산이 되거나 또 취소가 되거나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할 수 있고 개인에 따라서는 갑작스러운 활동 중단도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또 20일 날 정미를 한번 또 살펴보자면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고요. 미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을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이 월음과도 자미가 서로 이렇게 우리가 쳐다봤을 때 축 미가 서로 반대편 180도로 오포지션을 한다 그런다면 여기서는 자는 살짝 꺾여서 쳐다보니까 잘 보이지 않는 힘겨움이 들어오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월운과의 관계를 봤을 때도. 그래서 지연되고 지체되고 내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대기를 타는 거죠. 대기를 계속 하셔야 될 수밖에 없는 오랜 기다림이 대기가 요구가 되는 그런 하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요일은 21일 무신일인데요. 변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월운과도 보시면 자신이 자운과 신이 이렇게 수운을 또 만들어내죠. 그렇다면 뭔가를 생장시키는 흐름이 아니라 이제 깔고 가서 생명력을 잠잠하게 하는 생명력이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래된 인연과 내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인연과 단절, 즉 헤어지는 이별수가 생길 수가 있고 또는 더 큰 환경으로 이동이 되는 이쪽으로 이제 합류가 되는 그런 이동운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동지 절개가 들어오는 22일 날 기유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고 자유가 서로 이제 또 에너지로 만났네요. 월운과 봤을 때 어떤 사건이 개인에 따라서는 또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포기했었던 일에 대한 기회 이런 것들이 다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어떤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접어두었던 예전의 기회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날입니다. 왜 그러냐? 정제가 아까 우리가 수요일에는 편제가 천간에 떴었는데 목요일에는 정제가 이렇게 들어왔고 또 태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기회가 다시 들어올 수 있다. 옛날에 다녔던 회사에서 다시 한번 이쪽으로 와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일해볼까요? 이렇게 어떤 제안이 들 수도 있고 내가 다시 재입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가 있고 또는 방송 연기자라든가 연극 무대에 섰던 분들도 어떤 기회가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역할에 대한 기회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요일 23일은 경술일이 들어왔는데 편관이 천간에 들어와서 양지환경에 간목이 놓이는 날이고요. 술토란 환경지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식상고지 환경도 조성이 같이 됩니다.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사업, 말 그대로 신생사업, 새로운 일, 새로운 사업 이런 것들을 준비하게 되는 상당히 여유가 허락이 되는 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주말로 넘어가서 24일 토요일은 신의 일입니다.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게 됩니다. 이때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분들,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이죠. 매출이 늘어나고 고객이 늘어나는 하루가 될 수 있고요. 당연하겠지만 이걸 이제 관성, 정관편관을 고객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고객으로도. 그래서 매출이 늘어난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다른 분들도 편안한 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25일 일요일 마지막으로 임자일 같은 경우는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이게 자자가 만났죠. 월음과도. 평상시보다 정신력이 산만해지기 쉽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주변 사람들 자체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꼬이기 쉬운 날입니다. 그래서 종일 변동, 변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일요일은 좀 고달픈 이런 변수운 때문에 고달픈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집에 바로 운전을 해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어딘가에 계속 끌려다닌다거나 또는 심부름을 누가 거부할 수 없게끔 시킨다거나 나는 쉬고 싶은데 쉬는 시간이 그 사람 때문에 팍팍 줄어든다거나 이런 상황이 답답하게 발생할 수 있는 여름입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월운의 바탕 안에서 이번 주간에는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간섭과 방해가 좀 많이 받는 주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분들은 명예나 연구를 추구하는 쪽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넥스 버튼 통한 댓글 후원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이제 을목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일간 분들도 이민년의 임자월을 맞이해서 이번 주간에는 을목이 이제 임수 구간은 끝났고 개수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 기간으로 들어왔습니다. 갑에 비해서는 좀 나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해놓고 이 고생을 맞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간섭 이나 방해를 받더라도 이 임자월이라는 것은 천일 귀인에 도와주는 의미로 들어온 달이기 때문입니다. 월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떨어져 있다거나 특히 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화가 식상이기 때문에 개인의 건강이라든가 또는 자식에 관련된 부분들이 내 곁에서 자식을 밥을 같이 먹이면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든가 개인적인 활동 자체가 펼쳐지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을목도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는 그래도 다른 분들로 인한 간섭 또 방해 고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뭔가를 준비를 하시는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공부라든가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집중하셔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그 목표에 다다를 수 있도록 꾸준히 시간을 벌어다 줄 거고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날짜 12월 19일 병호일 같은 경우에 월요일 날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월요일 첫날부터 새로운 두각을 드러내는 일, 즉 본인에게 집중이 되는 운이기 때문에 새로운 일, 새로운 환경, 새로운 프로젝트가 맡겨질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요. 본인의 발언에 좀 더 주변 사람들이 많이 집중을 해주고 또 귀를 쫑긋 기울여지는 말 그대로 두각을 드러내주는 상황입니다. 방송인이나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 시선 집중을 받으니까 인기가 높아진다라고도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20일 화요일은 정미일이기 때문에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을목이 놓여서 또 미토라는 환경의 특성상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 을목일관들을 향해서 굉장한 신뢰감 그리고 칭찬하는 일도 심지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수요일 21일은 무신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헤어졌던 사람들과 다시
연락하거나 다시 만날 수 있는 재회운이 들어와 있고요. 동지가 이제 들어온 22일 기후일 같은 경우에는 변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기 때문에 금전 흐름 자체에 큰 변화가 생길 수가 있는 운기가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거래처를 내가 구하게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내가 과감하게 얻게 되시는 흐름입니다. 23일 금요일은 경술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고요. 식상에 해당하는 화해에너지가 술토에서 입고가 되는 식상고지 환경도 같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을목 본인과 무관한 일 때문에 나와 관련 없는 이 무관한 일 때문에 여기저기서 많이 불려다닐 수 있습니다. 잦은 소환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이제 주말로 넘어가서 24일 토요일은 신의 일입니다. 편관이 천관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을목이 놓여서 엉뚱한 이유를 내가 대고 둘러대고 지인과의 가족과의 약속을 취소하게 되거나 또는 특정인을 피해서 도망 다니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잠수라든가 어떤 도피 또 잦은 변명 이런 것들로 을목이 주변 사람들에게 일관된 태도를 취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25일 일요일 임자일 같은 경우에는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월운도 지금 자월에 또 날짜까지 자일이 놓이는 상황이죠. 자자가 이렇게 모였어요. 병지 환경에 을목이 놓인 날입니다. 애써서 이루어놨던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고스란히 넘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들을 타인에게 그냥 아무 대가 받지 않고 아무 이유 달지 않고 그냥 고스란히 뺏기게 될 수 있고 고스란히 그냥 내가 그냥 너 해 이러면서 그냥 가지라고 그걸 어떻게 이루는 일인데 이렇게 그냥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줘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사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화 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병화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병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화일간도 이민년의 임자월을 현재 맡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고 월별 운세 링크를 통해서 따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우선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다시 좀 해드리자면 이번 주간에는 이 중에서도 병화 입장에서 개수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 주간입니다. 이번 달의 큰 운에서도 병화들은 전체적으로 안정화가 되는 상황이고요. 또 큰 환경과 큰 조직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큰 기회를 얻게 되신다거나 일종의 횡재수가 들어와 있어요. 나의 노력보다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어부지리를 얻게 되는 이득, 이윤 이런 것들이 좀 더 크고요.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의 차이를 보자면 남성분들이 좀 더 유리한 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서의 이 부분은 다른 사람들을 밀쳐내고 내가 혹은 다른 사람들을 피해서 어떤 환경으로 다시 뛰어들게 되는 변화를 맡게 되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누군가 같이 협업을 한다거나 소통은 사실은 잘 안 되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큰 변화가 들어와 있고 거기에 대한 변화는 금전에 대한 특히 수입에 대한 변화일 것이 가장 많은 상황이고요. 또 누군가와 함께 나누기보다는 독식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날짜 12월 19일 병오일을 한번 살펴보자면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고요. 월운과는 좌우충이 되죠.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사건에 휘말린다거나 또는 귀찮은 일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좌우충으로 반대편에 있는 글자와 오포지션을 하게 되는 월운과 일진의 상황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막 놀래가지고 이거 어쩌지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일이었어. 그럼 그때처럼 해야지.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대응이 가능한 사건 사고에 휘말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화요일 같은 경우는 월운과 좀 다른 점이 이거는 이제 오포지션으로 180도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살짝 비껴가서 맞는 부분이라 정미일의 상황을 보자면 이 미토가 바로 겁재로 들어온 정화가 뜬 날이고 또 쇠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상황인데 인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인고, 인성고지, 즉 인고의 환경을 조성을 하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소개를 받는다거나 또는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대응하는 게 아닙니다. 대응 가능하지 않은 어려움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개를 받는다거나 큰 도움을 얻게 된다라고 제가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21일은 무신일인데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환경의 병화가 놓이는 일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잘 되는 날이고 또 인내심이 강해지는 하루입니다. 동지가 들어온 22일 기요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병화가 놓여서 활동 자체가 크게 위축이 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날 뭔가 깜빡깜빡할 수도 있고 건망증도 심해질 수가 있고요. 또 자기가 했던 말들을 잘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수요일과 목요일 중에서 목요일이 조금 더 심할 수 있습니다. 23일 금요일은 경술일입니다.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고요. 여기 술토라는 환경계 특성상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걱정, 또 염려, 근심, 생각이 많아지는 하루를 보내시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병화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기대게 되는 흐름입니다. 이제 주말로 넘어가서 24일 토요일 신의 일은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병화가 놓여서 환경의 변화가 생길 수 있고요. 어디 멀리 놀러 가신다거나 아니면 짧게 한 달 살아보기 이런 거 떠날 수도 있고 또 좋은 일이 있어요. 횡재소. 내가 노력하지 않고 길을 가다가 어떤 현찰을 소액을 줍는다거나 아니면 복권 같은 거 운이 있어요. 그 다음 25일 일요일 임자일은 편관이 전관에 들어왔고 대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기쁜 소식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병화분들께 그리고 노력보다는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타인으로 인해서 내가 이득을 어부지리로 얻게 되는 상황이 좀 더 많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날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일진을 한번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화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임자월에 들어와 있고요. 이민년의 기간입니다. 이 임자월 동안의 부분은 미리 12월 월별 운세로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따로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이번 주간은 이 임자월의 환경 안에서 정화에게는 상당한 불리한 면이 많습니다. 특히나 정화일간에게는 개수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 기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본인과 상관없는 일을 벌이게 되는 즉 에너지에 상당한 낭비가 생길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날짜 12월 19일 병호일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게 됩니다. 임자월의 이 자와 함께 봤을 때는 자오충이 강하게 일어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대응은 할 수가 있어요. 이 날의 일진의 어떤 상황들이 주변 사람들의 이 병화의 영향 때문에 긍정적인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즉 주변인들의 어떠한 행동들이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부분이죠. 내가 뭔가 월요일에 지각을 할 뻔했다. 그런데 그 지각을 내 가족이 일찍 한 시간 더 일찍 깨워주는 어떤 소란스러운 과정이 있어서 덕분에 지각을 하지 않게 된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도움을 받게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20일 화요일 같은 경우는 정미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게 되고요. 이 미토라는 환경계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목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인성고지 즉 인고의 환경도 조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가까운 사람에게 즉 친구나 가족 알고 지내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겠죠. 이 주변인들로 인해서 내가 믿고 있었다가 배신을 당할 수 있는 운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은 21일 무신일이 들어왔는데요.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화가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감추게 되고 또 숨기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고요. 결국에는 나쁘게 말해서는 이제 거짓말이죠. 좋게 말해서는 선의의 거짓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감춘다는 거니까요.
이제 동지절기가 들어오는 22일 목요일 기후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게 됩니다. 자, 우선 계속 자월입니다. 자월의 일진들이고요. 여기서는 크게 이제 어떤 파작용이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새로운 일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들어올 수도 있고 새로운 일이 나에게 던져질 수도 있고 또는 크게 이 운을 겪게 되시는 분들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직장이 구해지기도 하는 날이에요. 이제 23일 금요일은 경술일입니다. 정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고요. 술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을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집중이 실제로 잘 되는 날이에요. 이 속에 정화가 그리고 월운으로 들어오는 임수가 하나만 더 들어오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이 자체만으로도 이제 기토를 불러들이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집중이 이제 상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내가 이 금요일에는 버리게 됩니다. 새로운 일을 버리게 되는 흐름이 있고요. 24일 토요일은 신의 일이 들어와서 변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대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게 됩니다. 옛날 알고 지냈던 옛 인연들과 내가 다시 만나게 될 수 있고요. 또는 이로 인한 새로운 제안을 내가 얻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25일 마지막으로 일요일 임자일 같은 경우에는 월운과 같이 다 임자에 임자가 겹친 날이죠. 정관에는 정관이 들어왔고요. 절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게 됩니다. 기존 환경 자체를 본인이 박차고 나오게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환경 자체를 내가 떠나오는 이별론이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환경을 내가 찾아 나서게 되는 흐름입니다. 단절이 되는 상황이 있어요. 이 자자가 결국에는 자가 개수의 역할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화에게는 큰 흐름이 생기겠죠. 주변 사람들과 연락 자체를 끊는다거나 차단을 시킨다거나 이런 행동으로도 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카톡이라든가 이런 메신저도 다 차단해버리고 새로운 분들을 영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일단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새로운 일을 자꾸 눈에 들이게 되고 새로운 일을 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기존의 일에 집중을 하셔야지 새로운 일을 버리는 것은 현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무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무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년의 임자월입니다. 월별 운세 꼭 챙겨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도로 임자월에 왔을 때의 이 무토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두었고요. 이번 주간에서는 무토가 개수에게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번 달 전체 운을 말씀을 먼저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크게 변화는 없는 달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목의 에너지 자체가 다소 이제 힘이 좀 빠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 조화, 이런 이제 인자 자체가 좀 떨어지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활동성만큼은 최고치입니다. 그럼 그 중에서 이 개수가 이제 이 주간에서 힘을 쓰게 될 건데 어떤 오랫동안의 문제들이 해결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오랫동안의 이 문제들과 간섭들도 상당히 제거가 되는 상황으로 가는 주간이 됩니다. 첫 번째 날 월요일 12월 19일 병호일도 한번 살펴보자면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고요. 임자월이기 때문에 자월과 이렇게 충이 일어나죠. 그래서 반대편의 상황을 내가 가늠을 해서 월운과 일진으로 봤을 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잘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기 때문에 윗사람들이 반대하는 일을 상사라든가 부모님이 해당이 되겠죠. 이 윗사람이 이거 하지 마라고 반대하는 일이 있어요. 그 반대하는 일을 저는 해야 돼요 라고 밀어붙이게 되는 날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소 좀 소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화요일 12월 20일 정미일 같은 경우에는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퇴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미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계약서에 실제로 사인하시게 되고요. 이래저래 사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물건을 구매하시는 하루로 쓸 수 있습니다. 당장 해야 되는 상황이나 당장 써야 되는 물건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이제 쓸 일이 생겨서 미래를 염두에 두고 구매를 하시거나 사인하시거나 도장을 찍거나 이런 일들이 화요일에 벌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21일 수요일은 무신일이라서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주변에 환자가 발생을 해서 내가 돌봐줘야 되는 혹은 방문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이제 동지 절기가 들어오는 기요일 목요일 보겠습니다. 목요일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이 우선 잘 되지 않는 날이고요. 그래서 잦은 의견 충돌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금요일 23일 경술일 같은 경우에는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고요. 술토라는 경기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인고지, 인성고지 환경도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 일의 마무리 자체가 빨리 되지 않고 느려지고요. 그런 일의 과정 자체에 방해가 되는 또 지연이 되고 또 간섭을 상당히 받는 이 일들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마무리가 늦어져서 야근도 할 수가 있고 또는 일을 집에까지 가지고 가서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이제 주말입니다. 24일 토요일 신의 일 보겠습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하고 있는 일을 중단을 하게 될 수 있고요. 다른 일로 곧바로 전환을 하셔야 되는데 새로운 일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강제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강제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일 일요일 임자일도 보겠습니다. 임자월의 임자가 되겠죠.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그만두었던 일이 더 좋은 기회가 되어서 행운을 가지고 오는 날입니다. 얼마 전에 접었던 일, 강제로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일, 내려둘 수밖에 없었던 프로젝트가 더 좋은 행운을 가지고 오게 되는 상황으로 일요일에 행운의 소식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토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년의 임자월을 지나고 있고요. 링크를 통해서 월별 운세 미리 올려드렸던 거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 다시 한번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저처럼 여름에 태어나서 또 이 토의 에너지가 이제 근이 생기고 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달이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월운이긴 하지만 이게 도와주는 글자가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하지만 보통 봄에 태어났다거나 또는 가을에 태어났다거나 또는 겨울에 태어났다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순조롭진 않을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특히 대인관계에서 또 부동산 문서 자체에 어떤 변동이 크게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월운이긴 하지만 갑작스러운 집주인의 어떤 통보 또는 매매가 될 줄 알았던 물건에 이상이 생긴다거나 이런 문서적인 부분에서 변화 변동이 생기는 그런 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남성분들 기토일간 같은 경우에는 신자진 운동을 하는 달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성과 얽히게 되는 상황이 엮일 수가 있고 또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 부분에서는 눈높이에 따라서 반응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번 달에 들어가는 직장이 한동안 꽤 오래 다닐 수 있는 직장 인연이 될 수 있고요. 일적으로 상당히 오래 갈 수 있는 인연들 그리고 사람들과의 인연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이 자월에서 크게 변화 변동이 생긴다면 큰 변화는 아니지만 내 주변에 오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이제 누군지 보인다는 거죠. 이것도 지긋하게 한 달 동안 기토에게 영향을 주는 상황인데 이번 주간 같은 경우에는 기토 일간 입장에서 개수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처럼 토가 강한 분들이 아닌 상황에서는 다소 조심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지적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기토에게는 이 개수가 폭발적인 글자로 다가오다 보니까 기토가 이리저리 또 휘둘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판단이 잘 안 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첫 번째 날짜 19일 월요일의 병호일부터 살펴보자면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되면서 이 월운의 자월이라는 이 환경 자체와는 이제 충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대처를 하면서 뭔가를 이뤄내면서 내가 이 일진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즉 노력을 하지 않고 거저 그냥 선물을
얻게 된다거나 식사 대접을 받게 된다거나 쿠폰을 받게 된다거나 그러면서 일은 또 엄청 바빠요. 하루 자체가 아주 순식간에 흘러갑니다. 아주 바쁜 상황으로 흘러갈 수가 있고 또 주변의 상황 자체가 굉장히 급하게 돌아갑니다. 빨리빨리 돌아가요. 그 다음 두 번째 화요일 20일 정밀 같은 경우에는 편인이 정관에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되는데 미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관고지의 환경이 같이 조성이 됩니다. 마무리를 하기로 약속을 했던 일이 있는데 그 일 자체에 마감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자월의 이 미일로 들어온 일진이기 때문에 본인이 제대로 월요일은 대응을 할 수 있었다 그런다면 화요일은 대처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미의 관계 자체가 윗사람에게는 사소한 오해를 내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윗사람입니다. 부모님께 어떤 오해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내 직장 상사에게 사소한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요. 수요일 21일은 무신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겁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변동운이 생깁니다. 내 주변인에게 어떤 발령일자가 생긴다거나 또는 이사운이 들어온다거나 결혼을 하게 되었다거나 이런 변동운이 생길 수가 있는 날입니다. 그 다음 동지절기가 들어오는 20일날 기요일 같은 경우에는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가까운 사람과 더 친해지게 되는 계기가 생깁니다. 친밀도가 확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23일 금요일은 경술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되고요. 술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인성고지 즉 인고가 이렇게 환경 자체가 조성이 되죠. 실력이 크게 향상이 되어서 이게 중요합니다. 실력이 크게 향상이 되어서 주변에서 인정받을 만한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칭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토요일 24일 신해 같은 경우에는 식신이 정관에 들어왔고 대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많이 의존을 하게 됩니다. 기대게 되고 그래서 소극적인 사람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25일 일요일은 임자일입니다. 다룬조차 임자월에 임자가 되겠죠. 정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날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대청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정들었던 이 물건을 정리를 하게 되는 흐름인데 역시 인연도 정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본인의 곁을 떠나거나 정리를 하게 되고 내가 정리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잠수를 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 바꿨다고 하면서 싹 한번 그냥 메신저랑 연락처를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25일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일간인 경검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검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년의 임자월입니다. 월우는 별도로 링크를 통해서 챙겨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번 달 자체가 경금일간의 기술력이라던가 이제 재능 자체는 굉장히 향상이 되는 달이 맞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고립을 시키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많이 두게 됩니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가두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을 뒤집는 행동을 경금이 할 수 있어요. 이 자월의 영향으로 인해서 시선 집중을 일으키게 하는 어떤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더불어서 이 목화의 재관이 안정성이 떨어지는 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인관계 부분에서는 고독과 더불어 갈등 요소를 스스로 일으키게 되는 환경을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번 주간에서는 경금이 계수에게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일을 판단 자체를 예전이었으면 하지 않았을 엉뚱한 일로 버리게 될 수가 있어요. 엉뚱한 상황. 근데 그 결과가 다소 현명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손해를 일으킬 수 있는 타격이 좀 꽤 큰 상황으로 일어날 수 있는 주간입니다. 그럼 하루하루의 일진을 한번 참고 삼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9일은 병호일입니다. 병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현재 상황, 현재 나의 위치 이런 것들이 불안해지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날 일진 자체가 큰 이슈는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어떤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경건분들은 이날 이제 월운과 충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잘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불안하긴 하지만 본인에게 큰 손해를 일으키기는 어렵고요. 20일 화요일은 정미일이기 때문에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이 경금이 놓여서 또 미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 환경지가 같이 조성이 되어서 외부에서는 시비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잘 대처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가 좀 든든한 사람이 곁에 있어야 될 필요성이 아주 좀 강하게 필요해지는 날인데요. 왜냐하면 월운도 자월이기 때문에 자미가 서로의 관계에서 피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추월이라고 한다면 대처를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충의 관계이기 때문에 잘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날은 월운과는 본인의 관계에서 에너지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대처하거나 현명한 판단이 떨어지는 날입니다. 그럼 수요일날 21일은 무신일이기 때문에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또 걸록지 환경에 이 경금이 놓이게 되어서 밀린 임금을 내가 받게 되거나 아니면 손해를 다른 이득을 통해서 돌려받게 되는 즉 환급을 받게 되는 어떤 식으로든 내가 회수를 하게 되는 그런 일진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동지 절기가 들어오는 20일 기요일 같은 경우에는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되어서 문서와 관련된 다소 소란스러운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좀 시끄럽다는 얘기죠. 이 상황에 있어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내 생각이 맞아요 라고 자신의 주장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23일 금요일은 경술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경금이 놓여서 술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관고지 환경지도 같이 조성이 되고요. 가까운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게 이제 경금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상황으로 아마 일진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4일 토요일은 신의 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경금이 놓여서 초조해지고 성급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주말이기는 하지만 경금일간에게만 여유가 없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25일 일요일은 임자일이기 때문에 식신이 정관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경금이 놓여서 계획만 무성하고 계획만 잔뜩 있고 행동으로 실천은 하나도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자영업자분들은 생각이 더 많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정적인 하루를 보내시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혼자 생각하고 사색하는 명상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정적인 에너지로 소비하시면서 아마도 상황을 지켜보는 관조하는 자세 소극적인 하루를 보내지 않으실까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화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신금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운세는 꼭 링크 통해서 미리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민년의 임자월입니다.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임자월은 음이 굉장히 강한 한 달입니다. 신금분들께는 먹고 사는 생계와 관련되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좋은 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다른 일간에서 한번 언급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문서운 자체에서 큰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운은 풀리지 않았던 일이 풀린다거나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운 자체가 흉운으로 접어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회를 놓치는 상황이 다소 생길 수가 있어요. 이번 주간에서는 신금 입장에서 개수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 주간이기 때문에 몸의 컨디션 자체가 많이 떨어진다거나 음해지기 때문에 또 상대방으로부터 원치않은 오해를 받는다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겹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날 19일 월요일 병호일을 한번 살펴보자면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반갑지 않은 초대에 응해야 될 수 있고요. 또는 능력에 비해서 내용 자체가 좀 벅찬 일이 본인에게 넘어올 수 있습니다. 다소 부담스러운 일에 내가 노출이 될 수 있고요. 그 일을 맡아야 될 수 있습니다. 연차가 아직 차지 않았는데 많이 부담스러운
위험도가 높은 일이 넘을 수가 있고요. 책임 자체가. 두 번째 날짜 20일 정미일 같은 경우도 살펴보자면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신금이 놓여서 미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재고지 환경지가 같이 조성이 되어서 본인이 저지른 실수를 다른 사람이 도와줘서 그 실수 자체가 무마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 다음 수요일 21일은 무신일이 들어왔는데요.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신금이 놓여서 목적을 위해 자존심도 버리게 되고 과감하게 그리고 주변의 간섭에 자신의 의견 표현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의견 표현을 평상시보다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화를 잘 못 내시는 분들 또는 본인 혼자서 그냥 삭혔던 분들도 이날은 의견 자체를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동지절기가 들어오는 목요일 기후일도 살펴보자면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게 되어서 자신감을 크게 얻게 되는 날입니다. 그 다음 금요일 23일 경술일은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게 되어서 술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관고지 환경지도 같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지 못한 감정 표현이 자칫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 표현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구설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4일 주말 토요일 신의 일도 살펴보자면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지에 이 신금이 놓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의 신상에 변동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변동운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나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에게만 해당이 되는 이야기고요. 이 변동운이라는 것은 이사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떤 결혼 같은 경사스러운 일도 생길 수가 있겠고 또는 독립이라든가 또는 거주지의 이동 같은 발령도 예상이 됩니다. 또는 이제 운이 좀 떨어지는 분들 같은 경우 이 이외의 변동운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일 일요일은 임자일입니다.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게 되어서 새로운 일에 내가 뛰어들게 되는 일진으로 쓰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임수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운세는 링크를 통해서 먼저 따로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민연의 임자월입니다. 이번 달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리자면 임수일간 입장에서는 건강과 컨디션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고 또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도 실망을 많이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희망적인 부분은 무엇이냐면 직업과 관계된 이 운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는 달입니다. 자, 이번 주간에 임수 입장에서 계수에게 크게 영향을 받는 상황이 들어오기 때문에 임수가 평상시답지 않은 어떤 실수라든가 또 판단 착오가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주변 사람들과 의견 자체는 많은 대립을 일으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날 19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호일입니다. 변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또 태지 환경에 이 임수가 놓이게 됩니다. 오랫동안 헤어졌던 인연과 다시 인연을 재시작하게 되는 재회운이 강하게 들어온 날이고요. 또 중단하셨던 일도 다시 재시작을 할 수 있는 흐름이 바로 월요일의 일진으로 여러분들께서 영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둘째 날 화요일 20일은 정미일이 들어왔습니다. 정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미토라고 하는 이 환경지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식상고지의 환경도 같이 조성이 되고요. 장사라든가 개업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는 상황인데 이날은 굉장히 길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날이에요. 실수가 거의 적고 또 집중도 상당히 잘 되는 일진으로 활용이 가능하시고요. 무엇보다도 협업이 잘 될 수 있는 날인 것이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자, 그 다음 수요일 보겠습니다. 21일 무신일입니다.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또 장생지 환경 자체에 이 임수가 놓이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주변에서 나에게 가까이 접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시기 질투하는 사람의 접근이 이날의 일진이고요.
동지 절기가 들어오는 그 다음날 목요일 22일 기후일도 한번 살펴보자면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이 임수가 놓이게 되어서 주변에 가식적으로 내가 연기를 하게 될 수 있는 날이에요. 남녀노소 이성으로 인한 어려움도 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성으로 인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어떤 오해를 또 일으킬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 이성으로 인해서 또는 주변에 내가 가식적으로 어떤 거짓말을 해야 될 수 있다. 거짓말과 가식된 태도를 보여줘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23일 금요일은 경술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임수가 놓여서 술토라는 환경의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 환경지가 같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는 이제 이 금요일에 소통이 잘 되지가 않아서 대화가 계속 수시로 어긋날 수 있습니다. 주말 24일 신의 일은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요. 걸록지 환경에 임수가 놓여서 사명감으로 과감하게 본인이 일을 진행을 하게 되어서 이 일의 결과가 굉장히 좋은 결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 선물을 부모님께 하게 되었고 임수일간 분이 친구나 가족들에게 답례를 하게 되는 상황, 그래서 가이드를 하게 되는데 그게 굉장히 가족들의 마음에 들게 되어서 점수를 크게 딸 수 있는 상황이죠. 마지막으로 25일 일요일은 임자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 즉 가족이나 친구들의 말과 행동이 다소 거칠게 내게 느껴질 수가 있고 이 주변인들이 임수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하루로 일진이 흘러갈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땡스 버튼 통화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간인 개수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개수일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었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이민년의 임자월입니다. 링크를 통해서 별도 월별 운세는 꼭 챙겨서 따로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번 달은 좋고 나쁨이 딱 절반씩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개수일간 분들은 이번 달 운을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우선 특히 가까운 친구, 그것보다 가족, 또 사랑하는 연인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이분들에게 내가 어떤 식으로든 희생이 되는, 잘해주고도 고맙다는 말보다는 뺨을 내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반면 또 좋은 점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직업적인 부분,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한 상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서는 개수 입장에서 개수에게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나름대로 멘탈이 굉장히 강해지는 정신력의 강화가 이루어지는 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날 병호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제가 정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자월의 5일이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내가 크게 배신감을 느낄 수가 있고 아까 이 범주를 말씀드렸죠. 가족이나 친구나 연인이라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느낄 수가 있는 일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내가 크게 희생을 하게 되는 금전이라든가 특히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정해진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는 어떤 희생을 요구를 받게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화요일 20일은 정미일이 이제 들어왔는데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미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식상고지 환경도 같이 조성이 되고요. 한 가지 일에 크게 몰입을 할 수 있는 날이고 그만큼 집중력이 크게 높아지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수요일 21일은 무신일인데요.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책임감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어떤 변명 또 본인의 어떤 실수나 태도에 대한 합리화로 일관되게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실 수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태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그리고 인식이 필요하겠습니다. 목요일은 동지날이죠. 이날은 또 기후일이기 때문에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관공서를 이날 방문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본인의 아주 중요한 계약이 이행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좀 답답해질 수 있는 흐름이 보이고요. 그 다음 23일 금요일은 경술일이기 때문에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퇴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겠습니다. 또 술토란 환경의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과거의 기록들을, 과거의 어떤 납부 사항이라든가 세금과 관련된 기록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과거의 기록들을 다시 재확인을 해봐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말로 넘어가서 24일 토요일 신의 일은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개수가 놓여서 직업 환경에서 기대보다 큰 보답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그 다음 25일 일요일은 임자일입니다. 겁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되어서 자신감이 크게 회복되는 기회가 생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조만간 지금 제가 2월달 운세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유료 회원분들은 먼저 성공기로 보실 수 있었고요. 며칠 안으로 3월달 또 월별 운세 업로드 바로 해놓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유료 멤버십 회원분들께 먼저 성공개하고요. 여러분 또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